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에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뜻을 넘어서기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기도자의 그 마음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진짜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정말 잘 사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셨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는 얘기를 못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일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해 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꼭 위대한 영성가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연중에 마음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능히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 상황과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죠. 감사해요. 그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다 구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응답을 적게 받는 것일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구하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삶 가운데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첫 번째 내가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같은 값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홍치마다.
아웅치마다. 제가 다웅 왜 이게 이 속담이 유래됐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 옛날 옛적이라고 하기에는 몇백 년 안 됐지만 조선 시대 때 그 빨간 다홍치마는 그 자매들이 입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붉은색은 그 왕족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매들이 다홍치마를 입을 수 있는 딱 한 번, 일생 일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가? 결혼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보면은 색동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자매님들 아무도 이게 무슨 얘긴가 지금 다 눈이 치켜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홍치마를 입는 건 일생 일대에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치마 중에 하나 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홍치마를 사는 게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은가. 즉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다홍치마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홍치마를 고르는 것처럼 그 말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좀 더 좋은 옵션의 기도 제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할 거리가 아니니까 속으로 혼자 생각하세요. 내가 이방 사람이었구나. 이방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이 정도의 저급한 구함과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들은 어떤 걱정입니까? 아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한 끼 어떤 거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어떤 걸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옷들을 입고 나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 같네요. 저는 오늘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입는 옷은 성찬주일 때 뻔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네, 항상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주님의 자녀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인 것들을 구해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만한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걱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돌보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편하고 더 좋을까? 그런 염려하는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더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순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걱정도 많고 기도할 지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내 앞길 하나 헤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앞날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게 그게 일인 경우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이 열릴 듯 열리지 않는 마치 고장난 자물쇠와 같이 그렇게 닫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로열티가 퀄리티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실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의 힘듦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꿈 사역을 할 때였어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때가 가장 늦지 않은 5살부터 7살까지, 그때는 6, 7세가 아니라 5세부터 7세까지 함께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공과공부 시간에 제가 갔더니 간식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간식을 안 먹어? 그랬더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날 오렌지 주스가 나왔거든요. 오렌지 주스를 왜 먹으면 안 될까? 혹시 알러지가 있나?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봤더니 먹으면 어디 아파? 그랬더니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목젖을 봤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목젖을 봤어요. 침을 꿀꺽 삼키는 그 목을 봤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안 돼요. 먹으면요, 여기 아토피가 이렇게 내서 먹으면 바로 간지러워서 긁어야 돼. 그러면서 팔을 걷어서 보는데 여기가 막 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 눈이 오렌지 주스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그 영혼이 나는 목마른 사슴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구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떼를 써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갓난아이에게 최고급 한우나 아주 맛있는 존귀한 것들, 우리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것들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 아이는 그것을 먹어서 삼킬 만한,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악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입에 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자랑이 되기 위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우리가 때를 써도 줄 수 없으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줘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곡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진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마음이,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받아야만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때는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내게 더 잘 맞는 것을 주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첫 번째,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해보셨나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기도가 나의 정욕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나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목마를 것 같으면 나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의 질이,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좇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나 또한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나?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가정 가운데 우리 전 대표 MC님은 역시 너무 훌륭하세요. 바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영성은 돼야 대표 MC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시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지 잘 모르겠다. 사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성령 충만한지 잘 모르겠다. 방금 우리가 본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말씀을 알고 정말 맞는 말씀인 것도 알겠고 저 말씀을 믿지만 내 인생 속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마치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밑줄도 치고 막 열심히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저장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책 읽었어라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것도 보고 있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너무 어려운 자기계발서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고도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 만나보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었습니까? 너무 잘 느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어찌나 그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 일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달면 세상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어쩌면 그렇게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는 게 좋은지, 세상에 예배 때 그 오라고만 하면은 예배 시간 전에 가고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깊게 만났을 때 그랬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울렛이 가기 전과 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세상에 이렇게 깎이고 깎인 난 없어요. 누가 예전 같았으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막 너 왜 그러냐 마음 상하고 막 그럴 텐데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아유 어떻게 제가 기도를 드렸나 보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저 영혼이 막 긍휼이 보이고 불쌍히 여기고. 수련회 갔다 와서도 그렇죠. 그리고 MC들이나 순장들, 리더십들은 가끔 프랩이라는 걸 가요. 거지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갈 때 그 차비만 줘요. 교회에서 차비만 주고 1박 2일로 가서 먹을 것도 알아서 잘 것도 알아서 그렇게 구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정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맛있는 식사들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여전히 답답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과 그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 작업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제단이 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일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850명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이 내기를 바라며 몸에 막 칼로 상처를 내며 길길이 날뛰어도 아무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소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제물을 올리고 물을 떠서 놓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올려놓고 물 붓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내려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더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지나쳐가기 너무 쉬운 일인데, 쉬운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이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바라기 전 무너진 단을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숙고옷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서 이방인들로 인하여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복수하죠. 그런데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로 인하여 야곱과 야곱의 모든 집안이 죽을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그 꿈을 꾼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쌓았던 그 제단이 회복될 때 그들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기도가 시원하게 뚫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시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책기가 있는 것 마냥 영적 책기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성령 충만함 삶,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예배의 제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 결단하였지만 기도하는 것 잘 안 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찬양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제단이 폭삭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빨대가 구부러져 있으면 음료가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삐그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나 만나지도 않으면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연락을 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제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지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말씀이 무너지셨습니까? 찬양이 폭삭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는 찬양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좋고, 나는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노래를 듣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면 매일 그게 그 찬양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도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자꾸 잠만 오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자꾸 잠만 주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세상 이렇게 졸릴 수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교통함이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이 폭삭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온전한 기도를 위해 끊겼던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십시오. 찬양의 입술을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제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나왔는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대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기도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표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한 네 글자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 기도의 불씨가 다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치지 않도록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아시아 지방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아시아 지방으로 못 가게 되는 일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했는지,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여러 일들을 겪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로마로 갈 때 그는 복음 전하러 가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요, 상옥, 중옥, 하옥이 있습니다. 하옥은 가장 밑에 층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그 하옥은요 죄인 중에 죄인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이 하옥입니다. 하옥은 그런 곳인데 사도 바울이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 그를 지키던 사람들도 일반 군인이 아니라 황제의 친위대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별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갇혀있던 것도 놀라운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로마 친위대, 황제의 친위대가 괴롭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갇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계속 들어야 돼요. 황제의 친위대에는 로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이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의 시간임을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였다. 이것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것을 위해 감옥에 갇혔다. 나의 이 시간이 의미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야, 이 시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이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래서 포기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기 위한 기도는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힘이 들고 어려운 사실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다가도 그 기도의 소리가 변화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이에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대요. 두려움이 변해서 노래가 됩니다. 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에 대한 문제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맞이해도 내 일생 가운데 상황이 어렵고 한숨이 나오고 지치고 어려워도 다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내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돼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어도 상관없어집니다. 나는 혼자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1대 850으로 싸워도 난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붓죠. 제단 위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고랑을 파놓았는데 그 고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되는데 물에 흠뻑 적셔져서 웬만한 불이 와서는 불이 붙지도 않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8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850명과 싸우는 것도 부담되는데 물까지 붓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내 상식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이 상황의 해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상황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내 삶 가운데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척될 때마다 풀려가는 느낌이 안 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삶을 느끼십니까?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멈추시지 않나 생각되어지십니까?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세요. 28절 말씀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수 한 수가 다 악수예요. 길이 턱턱 막히는 수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역, 신의 한 수역,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목마다 하나님의 수를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 함께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지단을 다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알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